실망한 동생들은 엄마 같은 누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커갑니다. 동생들을 잘 돌보는 일은 힘든 엄마를 위한 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터지는 울음소리.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넷째 현준이의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이럴 때면 응급치료도 척척. 다시 평온이 찾아옵니다.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뿐. 다섯째 떼장의 경중의 투정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떼쓰기. 이럴 때는 혼내기보다 달래는 것이 상책. 육남매 마지는 오늘도 괴롭습니다. 여기다가 자기 고민을 써요. 왜 이게 내 고민인지 오늘 수업은 각자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 해결 방법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채은이의 발표 차례. 조용해. 채은이 고민 말해보세요. 동생들이 혼을 내려 말 너무 안 들어서 고민입니다. 동생 있는 사람이 조언해 주면 될 거 아니야. 동생이 말 안 들어서 엄하게 한 번 혼내. 채은이가 우슈 잘하니까 우슈로 한 대 때려라. 소용없어. 박수를 쓰거나 서로 규칙을 정해. 채은이한테 좋은 조언 해줬으니까 채은이가 참고할 수 있을 거야.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좋은 조언 제가 했어요.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단번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11살 소녀의 최대 고민인 동생들에게서 벗어나는 시간. 친구들과 어울리며 동생들 생각도 잊어봅니다. 뭔가 신나는 일이라도 있는지 한껏 들뜬 채은이. 빈년만이야. 안녕하세요. 어서와 채은이. 들어가 방에 가서 놀아. 지금은 한 반이 아니지만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가장 친한 친구네입니다. 언니랑 한 방을 쓰는 친구의 방은 소녀 감성이 물씬 풍깁니다. 너 금발머리구나. 너 미국에서. 오랜만에 친한 친구네 집에 놀러 오니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너도 나 예. 이게 이런. 너만의 방이 있었어. 소녀들답게 손톱꼬미에게 무한 관심. 집에서라면 천방지축 동생들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이거 엉하고 안 돼. 이거 엉하고 없어지면 엉하고 또 울어 안 돼. 엄마! 엄마! 해도 소용없어. 너 누나한테 이런다? 있다. 채은이 없는 집에서는 엄마 혼자 고군분투 중입니다. 니네 첫사방 놔두는 곳에 안 놔둘래? 네. 윤현아! 네? 너 잠바 놔두는 거 몰라? 아, 나 진짜. 열아나! 네? 누나 좀 오라 그래라. 힘들어 죽겠다. 큰딸이 없는 자리. 엄마는 금방 지치고 맙니다. 그 시각,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과의 짧은 만남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시간이 느리게 가면요.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약속을 정했으면 미리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서 그러고서 가야 된다고 엄마가 말 안 했어? 하셨어요. 네가 집에 와서 지난 일을 봐줘야지만 엄마가 뭐
빨래도 넌다든지 설거지도 하고 이것저것 집안일 하는 거 뻔히 알잖아. 네. 앞으로는